예, 장재원입니다. 피곤하시죠? 다 왔습니다. 이제 여검사 중용하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요, 안면 검사 같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조직 침뱉는 공무원이 말이지, 그런 검사는 절대 절대 중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하명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후보자님, 이거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판 전에 공포시에. 이 범죄예요, 범죄. 근데 범죄를 검찰이 밥 먹듯이 해요. 특별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행위. 이거는요,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김성태 의원 사건 보세요. 김성태 딸 키워드가 3,2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남부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881건입니다. 단독 기사, 왜 단독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53건이에요. 넘겨보세요. SBS는 무슨 남부지검에다가 무슨 뭐 꽂았습니까? 보세요.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검찰은, 아니 검찰 관계자가 아니고 검찰은, 머니투데이,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님,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남부지검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거 총장 되시면 이거 소탕해야 됩니다. 이거 만에 하나 김성태 의원이 무혐의가 나가지고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이 검사는요, 오직 수사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 작업하고, 이 되겠습니까? 이거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남부지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거 남부지검 말고 어디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보고. 아,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식의 검찰의 정치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서 이거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했어요.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도, 김성태는 김자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성태 이름이 나옵니까? 검찰발로. 이런 점들은 이런 식으로요,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남부지검 이거 감찰할 용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취임을 아니, 하면은 181건이 검찰발로 나왔어요. 이거 감찰 받아야 됩니다. 이거 범죄 행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별건 수사. 별건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변양호 사건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님 변양호 사건 파견 나와가지고 당시 수사팀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본건이 뭡니까? 외환은행 현금배당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 원래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아니, 수사팀 자체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팀이에요. 그런데 구속은 현대차 부재탕감 뇌물죄로 구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건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구속영장이 두번 기각됩니다. 불구속 기소했어요. 둘다 무죄 났습니다. 저는요, 검찰이 본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건 수사하는 거. 그러면 이거 정말로 악질적인 아주 고약한 검찰의 버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건 수사하세요, 본건만. 본건에 혐의 없으면 무혐의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일부러 별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차 뇌물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쭉 하는데 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 다 사람, 그거예요. 이명박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변양호 씨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현대차에서 위아라는 회사를 자, 싸게, 제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말씀은 끝나고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접근 중에 접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명 수사. 네. 대통령이 하명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수사해가지고 위험이 나면 검찰이 얼마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지 보고 이거는 정말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표로부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된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안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안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변양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저도 부정을 안 해보니까 후보에다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별건 사건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건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권이 인권되면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의자 인권보호, 네. 또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적에 네. 여러분 끌어내는 생각보다 충분히 계신다면 네. 그것이 진정한 네.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별건 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별건 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건 수사를 하면서 본류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3건이나 지금 네. 실시간 중계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거는 제가 취임하면 좀 진상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